지사님 오늘 기분 겁나 지랄 같고 울고 싶은데 제 이름 안 불러주세요. 사는 게왜 이럴까요? 사는 게 노력해야죠. 노력해야죠. 노력해야지. 이거 내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샛별이가 서울에서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언니는 좋으시겠어요? 나한테 이래요. 왜? 그랬더니 언니는 돈도 많으시고 정말 부러워요.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뭐가 부러워? 그랬더니 언니 제가 언니처럼 돈을 벌려면은 얼마나 걸릴까요? 히히 웃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난네 나이가 너무 부러운데 예를 들어서 네가 언니 나이 정도 되면은 한 달에 200씩만 저축을 해도 1년이면 2,400만 원에다가 그죠? 2년이면 4,800만 원에 10년이면 이게 2억 4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지라나랑 20년 차이 나니까 얼마예요? 4억 8천만 5억이잖아요. 5억. 그죠? 그렇게 돈을 버는 거라고. 그리고 니랑 나랑은 나이 차이도 있고 니가 날 보는 것보단 너네 또래들이랑 같이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내가 예를 들면은 아주 성공한 삼성 뭐 어느 뭐 기업을 회장 그 사람 보고 내가 신세한탄하고 있으면은 발전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이게 비교 대상을 너무 높게 잡아버리면 안 되는 거야. 나는 또 그만큼 산저순을 겪었고 어떤 계기로 해서 돈을 벌었고 나도 로또 같지만 이잘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이 가게를 나는 덥석했잖아요. 그죠? 덥석했었고 이 가게를 하면서 이런 건 있어요. 내 입장이랑 얘 입장이랑 틀릴 거예요. 나는 업주 입장이고 얘는 일하는 아가씨 입장이니까 내가 보는 모양이 A면은 얘는 B로 볼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뭐 서슴없이 하는 행동이 얘는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거고 나중에 이제 시간 지나서도 언니 나 그런 게 서운했었어 그럼 나는 모르는 거예요. 난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입장 차이라는 거예요. 얘는 이제 당연하게 기분이 나쁠 수 있는 부분을 나는 업주니까 당연하게 해버린 그런 행동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물론. 그러면 이제 입장 차이에서 이게 이제 말로써 풀면 되는데 사이가 벌어질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업주가 되면은 이런 것까지 다 이해를 하고 손해를 보고 대신에 돈은 돼요. 대신에 돈은 되는데 인간관계에 있어가지고 뭐 시샘을 해서 나가 떨어지든지 아니면은 입장 차이가 생겨서 벌어지든지 하면서 외로움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업주라는 게 마담이라는 게 외로워요. 오죽했으면 처음에 나갔을 때는 안 그러더니 업주가 되니까 좀 이상해. 나는 똑같은데, 난 똑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씁쓸하지. 나는 이제 뭐 집에서 짹짹거릴 상대라도 있잖아요. 동이도 있고 아기새도 있고 거기서 위안을 나 혼자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 보면서 얘들아 게임하자 이래 하고 집에서 요즘 집에서 게임만 하잖아요. 그죠? 그 퇴근할 때야 우리 한두 판 하고 자자. 그래 갖고 우리 9시까지 하고 자고 그래요. 막 그러잖아. 언니는 돈도 많고 뭐해서 행복하시겠어? 아니에요. 낙이 없다, 낙이 없다 하시는 낙이 없다고 이렇게 따지시면 나도 낙이 없어요. 못 낙으로 살아요. 뭐 텔레비 보는 거, 게임하는 거, 그거 다할수 있잖아요. 이게 그거라니까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나는 그거 정도 할수 있는 것만 만족해요. 나는 진짜. 이게 다 인스타 이런 것 때문에 남들 여행 가는 거 찍어 올리는 거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고 그러니까 우울증. 집다운 집에 이렇게 편안히 들어가서 앉아서 누워서 TV 보는 것도 얼마나 행복해.